네, 그럼 시작할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 16년도. 네, 외주다운 인생학교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일부 모임 진행을 맡은 재나콘 협동조와 네, 오늘 1부 진행을 맡은 외주덤의 아름다운 청년, 제나콘 협동조합 최윤진. 화신그룹의 멋진 미래, 권순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저희가 사람체의 모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2011년도 김유한 박사님께서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은 곧 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매월 한 분의 멘토와 함께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는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총 42분의 멘토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30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했던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에는 508 사람체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작년도 5월부터 부산 모임도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 광주도 저희 대구 사람체, 508 사람체 모임을 보고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08 사람체 모임이 아니라 외주덤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주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따가 김건식 분의 소개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9시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난 4년 동안 사람책 508 사람책이죠. 외주덤 인생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42분의 멘토님들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함께 해주시고 영상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신 김유한 박사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멘토분들께 메일을 보내면서 그 제가 인사드린 모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제가 다시 한번 환영 인사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대 체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하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부분 상실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었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입니다. 508 사람책 모임을 통해서 선배님들과 청년들을 만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여하는 청년들의 인격이 높아지고 또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책 멘토로 오신 선배님들이 라이프 스토리를 아낌없이 후배들과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삶의 의미를 현장에서 수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지혜가 무엇인지 정말 가슴 뭉클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청년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선배님들이 많아질 때 우리 시대의 역설은 점차 사라지고 우리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정한 희망을 노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995년 제가 91학번 청년이었는데요. 단 두 명이라도 청년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배에게 제가 가볍게 했던 말이 씨앗이 되어서 508 사람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꿈과 힘이 되어서 지금 508 사람책은 외저둠 인생학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외저둠은 우리 위와 지혜, 위저둠을 합성한 말입니다. 제가 공동체와 인재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세계인재포럼에서 조백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데 제가 생각한 지향 가치와 잘 부합돼서 이 단어를 청년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곧 학교입니다. 외저둠 인생학교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최고의 인생 수업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터득한 생활의 일가견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아름다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유산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의 삶이 끝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요즘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외저둠 인생학교는 공동체를 위한 삶의 지혜와 가치를 공유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도록 초대받으며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받습니다. 인생학교는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외저둠 인생학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또 함께 물을 주고 또 함께 수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임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유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5분의 짧은 동영상인데 중간부터 참여한 저로서 아주 다시 예전에 대한 기억을 돌이키고 또 저를 발전된 도넛으로 한번 데려오고 싶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마음이 아주 불안 같습니다. 혹시 윤진 씨는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멘토분의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근데 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기억이 남는데요. 저는 2013년도 1월에 이 모임에 처음 왔어요. 그때 이야기가 태양 이야기였고요. 이순자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 네. 그 선생님의 이야기도, 네.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창업을 시작하고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되게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님도 굉장히 좋으셨고 이 분위기도 굉장히 가족 같고 제가 여기 와서 가족 같다, 소풍 온 것 같다, 힐링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저는 그래서 밀주덤 인생학교가 좀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성공한 시기에서 올 수 있는 곳도 좋지만 좀 힘든 시기에 와서 힘든 것들을 공유하고 힘든 것들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용이 오빠, 승용창현을 네, 어떤 멘토님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역시도 진짜 다 한 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저한테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저희 또 사실은 대표 이사님께서 한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리 올까 상상 못했지만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마라톤 이야기 해주셨죠. 우리들에게 마라톤이다. 그리고 기정이가 이 얘기를 또 들려주셨어요. 뭔가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에게 좀 아주 좋은 메시지였고 저는 사람체 모임에 참석해서 좋은 멘토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그 윤진도 만나고 또꼬네도 만나고 여기서 또 젊은 친구들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역시 또 사람체 모임에 아주 큰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굉장한 인연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오늘 참석하신 다시 오신 멘토님 소개를 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멘토님들을 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멘토님들 수가 더 많을까봐 사실 저희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네. 많은 멘토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럼 한 분 한 분 네, 소개를 해드릴 테니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멘티분들은 또 함께 해주신 멘토님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소개를 하면 그 멘토님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됩니다. 2015년도 6월달 멘토님 되셨던 대구 카네기 연구소 강희랑 사모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에 멘토님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SG기술연구소 소장님 권호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2018년도 11월달 대구 남도 초등학교 금동보 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 10월에 함께 해주셨어요. 주식회사 심하죠? 네, 대표이사님 김진희 대표님. 그리고 2013년도 4월 저희 멘토님 되어주셨던 마이너스 산업연구원 원장님이신 김한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10월 우리 더블리그 중 남자 유재모 변호사님 뵀습니다. 혹시 아 누웠습니까? 네. 그 박수라도 한번. 2012년 12월에 함께해 주셨어요. 경주 화훼 컨벤션 센터 박영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2014년도 9월 멘토님이 주셨던 대구 컨벤션 관광부 대표이사님이신 백창도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4년 4월 함께 해주셨는데요. 803 강사 유정남 대표님, 송영수 대표님. 책과 함께 멋진 선물 주셨죠. 2014년도 2월 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셨던 송희성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에 함께해 주셨죠. 대구
이환경 국장, 신경섭 멘토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 5월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셨던 신진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4년 8월 함께 해주셨어요. 경북대학교 윤성권 실장님 오셨나요? 아, 네, 네 지금 오실게요. 박사 올라가세요. 다음은 2012년도 11월달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국부 이우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함께 해주셨던 더 IMC 대표이사님 전세남 연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사람치의 모임에서 첫 번째 여성 대표님이셨죠. 2014년도 11월, 11월에 함께한 리서치 코리아 대표님이셨던 조미옥 대표님 보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3년 10월에 함께해 주셨어요.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 원장님 탁훈식 연차님 오셨습니다. 2014년도 눈물바다를 만드셨던 지수연 대표님 되셨던 지능연자동차 부품연구원 본부장님 신허경구 부장입니다. 김영철 교수님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오고 계시는 걸 보네. 그리고 소개 못 드렸지만 12년도 3월에 해주셨던 노우경 전 대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빠뜨렸네요. 네, 오늘 너무 많은 멘토님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영철 교수님이 네,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청년 정책에 또 관심이 많으신 한 선생님이세요.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앞으로 2016년도 사람책 모임에서 신년 연사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벌써 교수님 뵙구나 보였네요. 네, 네, 많은 멘토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청년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이제 청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외지덤을 통해서 네, 키도 크지만요, 마음도 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마음도 성장했고요. 또 시험군에 성공한 친구인데요. 외지덤을 통해서 네, 성장한 김용환 아름다운 청년의 스토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말대로라면 제가 여기서 마음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일단 경산 SL 주식회사에서 연구소 엔지니어 업무를 하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두 분도 많이 긴장을 하셨고 얼만큼 이 자리가 긴장이 되는 자리냐면 마이크조차도 지금 긴장이 돼서 껐닥하셨다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제안을 받고 생각을 했을 때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사실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짧게나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즈덤을 통해서 제가 패스로 치면 이제 한 4년차 정도 같이 함께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고 보고자 했던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위즈덤 영향을 줬는데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촌놈입니다. 촌에서 태어났고 보시다시피 이제 촌티가 좀 잘잘라 흐르긴 한데 사실은 제 시골 이제 태어난 고향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로등 불빛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살까지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대구에 상경을 하게 됐는데 대구에 상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한테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누나 둘이 3남매가 대구 상경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가 적응이 되는 찰나에 이제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사실 어렵고 해서 좀 잘 모르지만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혼자서 이제 3남매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저희 네 명이 좀 건강했다는 거. 그거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이제 경제적인 타격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인생의 약간 청사진 롤 모델을 잃어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뭔가 좀 의무감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사람책을 접하면서 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 인생을 간접 경험하면서 저의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저도 인생에 약간 청사진을 좀 많이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란 말이 어색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년 정도 흘렀는데 잘 못 느꼈어요. 아버지가 없이도 뭐 제가 청사진을 잃어버린지도 몰랐고 그냥 살다가 됐는데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릇이 좀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깊숙이 파고 들어가자면 좀 진정한 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말이 좀 번지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어른다운 어른. 그래서 좀 흔히들 이제 하시는 말씀들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회계층에 맞는 도덕적 책임이란 말인데 비단 사회적 계층뿐만 아니라 저희 나이에 맞는 어른분들한테도 그 말이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서른인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좀 더 뭔가 사실 진정한 어른이라는 게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워가고 있는 단계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루지만 땀내서 오시는 시간이 되게 청년들한테는 되게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셔도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청년들이 목표로 삼을 만큼 높은 자리에 계신 만큼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울 수도 있고 남이 세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성공한 방법보다는 그분들이 실패한 과정을 좀 주로 듣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방법보다는 사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헤쳐나온 지혜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사실 큰 도움이 되고요. 청년들은 실패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이게 실패한 건지 아니면은 성공의 길로 가는 건지도 사실 그 당시에는 판단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케이스가 해당되진 않지만 저한테 맞는 케이스를 찾아서 거기 지혜를 모으면 큰 영향을 인생에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최근에 이제 응답하라 1998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보면서 이제 향수병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식으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시대는 살기도 좀 불편하고
주변에 뭐 먹을 것도 잘 없고 그 정도로 좀 열악했지만 왜 사람들이 그때를 그리워할까? 저는 그게 사람들의 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가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오면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비난과 타박과 비판이 많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실패에 놓여도 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의 정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느꼈다. 요즘에는 참 한 사람 믿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는 것도 사냥스럽고 오는 것도 재밌고 사실 저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지만 불편한데 편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뭔가 편한 뭔가 이런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올해부터 미지덤이라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제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대물림 하는 방법이 나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한번 뭐 빠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마음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유지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좀 평소와 다르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라이브다 보니까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조차도 여기서도 참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저희도 많이 얻지만 멘토분들도 많이 얻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으로 윈윈 전략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역할은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이제 대물림 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제가 서서 이렇게 긴 시간 저 혼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찬가지로 나머지 시간에서 좀 유익한 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년의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응원이랑 제가 동갑이에요. 키 큰 친구가요. 근데 친구 한 명 한 명이 저도 이 2013년에 처음 왔는데 친구랑 같이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환이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만남을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어색하지만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후배님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주셔서 이 모임이 자꾸 대물림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스토리를 선물해 준 용환 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실 모임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 모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그만큼 좋은 아름다운 청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웨즈덤 소개를 웨즈덤 어떻게 출발할 건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우리 소개해 줄 분인데요. 이분은 맨 처음 508 사람체 모임 시작할 때 함께했던 청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람체 모임의 비주얼 짱인 우리 김범식 군의 웨즈덤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짱은 아니지만 네. 오늘 열심히 참여했고 김범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 대구광역시 자연순환과 우주정 과장님으로 선정되고 계시죠?
네, 저는 큰 박수 주세요. 네, 저부터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발표를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용환이 형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좀 설명을 좀 잘 못해도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방금 용환이 형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환이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장이라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나와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지금 TV나 연세님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것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무언가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이제 구사람책 모임에서 지향하는 가치인데요. 이제부터 지금 느끼셨던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웨즈덤이라는 어떤 모임을 이제 인생학교라는 어떤 뒤에 부제로 있는데요. 인생학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인입니다. 네, 한자 나오셔가지고 약간 당황하셨는데, 네, 삼인은 필유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어떤 자신의 전공 분야나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나눈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거든요.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에서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사람책 모임입니다. 다음은 생인데요. 네, 여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지혜의 특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지식이나 어떤 말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옛날에 저희가 배웠던 어떤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나 어떤 그런 분야는 굳이 저희가 찾아가서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아졌고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부족해졌거든요. 당장에 저희가 뭐 설날이나 명절에 가가지고 부모님 말씀 듣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듣는 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학교라는 어떤 외주덤 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연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민거리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강연들 가시면은 이제 자랑거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어떤 업적을 이룬 어떤 사람, 어떤 대단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자랑거리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기는 안 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요. 고민거리를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민거리를 나누게 되면은 내 고민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나도 저런 고민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느낌을 갖게 되고 아 나는 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이 힘들었었던 거구나. 누구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구나. 아니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을 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층 모임은 이제 외제동을 밝혔죠. 외제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이 되어주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인데요. 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면서 서로 함께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여기서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앞에 써있는 교자 같은 경우에는 사계교자거든요. 소통하다 그런 건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양한 어떤 저희 모임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어떤 계층, 연령, 지역, 직업분들 다 모인다는 거거든요.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인생학교 외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교우입니다. 교자가 이제 나무 목자에다가 사계교자 이렇게 사는 건데요. 방금 느끼셨던 것처럼 이제 용환이 형이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용화형이라는 한 명의 나무가 있고 이 사람하고 소통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 잘한다, 만남은 곧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저희 외제덤입니다. 네, 이런 이제 외제덤이 이제 다른 모임하고 비교했을 때 외제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올 한 해 외제덤을 어떻게 조금 더 운영을 잘 해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모집이라고 말씀을 지금 써져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이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한 명도 어떤 강연이나 어떤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이 모임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주고 하시는 어떤 청년분들이나 멘토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제 이 모임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책이라고 운영한 관한인데요. 기존에 이제 연사님들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연설을 부탁드렸을 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라는 어떤 궁금증을 많이 가져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모임이 있기 2주 전에 미리 만나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실지에 대해서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사람책 작성이라고 해서 사전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연사님이 이제 저희 모임에 와주셔서 해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모임이 이제 아무래도 저녁 식사로 끼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요한이 형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환영사를 해주신 모임지기 분이 거의 다 자비로 지출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뭐 순영이 형이나 다 자비로 지출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성가비를 이제 걷었는데 성가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참가비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후원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들을 이제 멘토님이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이제 지금 보이는 어떤 작은 사람 그분이 이제 멘티라고 했을 때, 멘토님들께서 참가비를 후원을 해주시면은 멘티들이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해서 느낌표 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느끼셨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이 이제 멘토님 덕분에 이제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3만원이라는 어떤 후원금을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6명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이 이제 인생학교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제 인생학교에서 뭐 어떤 걸 느낀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멘토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들과 멘티님들 간의 어떤 소통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어떤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후에 이렇게 뭐 힘들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이제 기댈 수 있는 거 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엘리트라서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누구보다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김병식 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멘토분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2014년도 8월달에 오셨죠. 우리 경북대학교 우리 윤상모 실장님. 네,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무대 아주 멋진 공연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팅하는 동안 잠깐 오늘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보다 마이크가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축하 무대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사실 이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맛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앞에 있는 멘토님들과 멘토님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시부터 포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멘토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하고 또 질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멘토님들께서 또 바라는 또 오랜만에 왔던 이 모임에 대한 소감도 있을 것 같은데 멘토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길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책 모임에 항상 제 안타까웠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냐면 일본 모임 강연만 듣고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이야기만 듣고 가서는 저희 사람책 모임에 대해서 한 번밖에 그냥 느낌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이부 모임에 진짜 함께 해보고 나도 직접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정말 성장한 저희 스토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여기 배지 있지 않습니까? 외지도 네, 금입니다. 금. 네, 이 배지는 지금 앞으로 강연하시는 멘토님들께 하나씩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멘티들은 5회 이상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 올 이번부터 추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5회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사람책 아름다운 청년으로 저희가 임명해서 요 금 이부도 배지를 여러분들께 제작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상당히 명예스럽게 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좀 있으면 부산에도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곧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멘토님들께서 이 배지를 갖고 아 정말 나는 아름다운 청년들 만들었는데 정말 한 일조를 했다고 자연스럽게 있는 일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그러니까 네. 네, 저희 이제 청년들의 장기 네. 청년들의 장기, 청년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원래 사람들이 말랑말랑한 거 아시고 계시죠? 네, 오늘 좀 딱딱한데요. 말랑말랑한 분위기를 네, 만들어주실 분이세요. 네,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다재다능한 끼를 페북에서 네, 깜짝 놀라게 했던 페북스타라고 해요. 네, 지금은 본동사회복지관에 계신 강금영 청년의 네, 아름다운 연주와 네, 연주를 감상하시고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사람책 모임에 참여하게 된 강금영이라고 합니다. 노래 좀 준비했는데 함께 좀 흥겹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박수 치면서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곡은 눈 오는 밤이라고 봄이 다가오긴 하지만 아직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신나게 이번에도 박수 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최윤진, 조수님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